아니 간호간병 2몰당 너마저 축소가 된다고? 어떡하지? 빨리 가입해야 있다. 연락주세요. 보마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저 보험왕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이제 며칠 후에 구독자가 드디어 3만 명이 이제 돌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2, 300명 정도 구독자가 계속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의 덕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만 명 되면 또 이벤트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의 제목은요. 간호간병 2번일당. 일단은 금융감독원에서 저 보호망이 예정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감독원에서 높은 손해율 그리고 모럴 해저드 그 다음에 과장광고 아니면 역선택 보험 사기가 우려될 수가 있으니까 간호간병 2번일당을 보장 내용을 줄이라고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8월 초에요. 그래서 일단 몇 군데 회사들은 24일부터는 다시 원점으로 간호간병 2번일당을 예전에 20만원, 30만원에서 10만원이나 5만원 또 소형회사들은 3만원으로 다시 예전처럼 원상 복구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간호간병 2번일당 미리 가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S화재나 아니면 대형 B5 회사들은 이제 중복 가입을 막아놨어요. 23일 이후부터는. 그래서 23일 이후부터는 중복 가입을 막아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보험사 중에서 가성비 좋은 쪽으로 딱 한 군데만 가입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마저도 지금 모든 보험사에서 금융감독원이 또 금융계의 검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 내용을 축소하라고 했으니까 시간 문제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료 저렴하고 보장한도 높은 쪽으로는 D사, H화재 아니면 H예상 몇 군데가 있으니까 중복 가입은 포기를 하시더라도 그래도 가성비 좋은 쪽으로 높은 한도 쪽으로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일단은 한도가 축소가 되는 회사들도 있고 아직 축소가 안 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래요. 한 이번 달 넘어가면 축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 뭐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단기나 종신보험, 애사생명, 재가급여, 혹은 지금 간호간병 2번일당, 그리고 지금 모두암도 H화재에서 나왔잖아요. 이 모든 게 지금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8월 말까지는 가겠지만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특히 오늘의 주제는 간호간병 2번일당, 지금 금융당국에서 조정을 하라고 해서 몇 군데는 3만원으로 24일부터 내려간다고 하고 또 몇 군데는 서로 눈치가 보다가 시간 끌기 작전을 가다가 결국은 저 보험왕 18년 보험 인생에 딱 비춰봤을 때는 보장 내용을 축소하지 않을까. 이번 달 안에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위기 자체가 썩 좋지는 않다. 그래서 간호간병 2번일당 아직까지 가입 안 하신 분들 준비 안 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돈 3만원대에 입원했을 때 30만원 어린이보험은 43만원까지 파워풀하게 입원비가 나오다 보니까 간호간병 입원일당 거기다가 뭐 종합병원 일반병원 혹은 간병비 지원일당도 같이 구성을 해서 가성비 좋은 쪽으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보험왕의 한 주평은요. 9월달 되면 전설의 보험으로 등극 간호간병 2번일당이요.